2012년은 용의 해입니다. 다음 중 용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용두사미, 용의주도, 용호상박, 용가봉생. 세 가지는 용자를 용용자를 쓰고요. 다른 하나만 용용자가 아닌 한자를 씁니다. 2번 문제 답판을 들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용이 주도를 많이 고르셨고요. 또 용호상박을 고르신 분도 있네요. 이장님 하면 좀 지긋하실 것 같은데 올해 연세가? 연세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33살입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동해 때 투표를 해서 제가 이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없는데요?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대단한 효자는 아니지만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니까 성취감도 있고 행복합니다. 정답은 용이 주도입니다. 다음은 음악 문제입니다. 잘 듣고 효과음으로 처리된 부분에 들어갈 가사를 적어주세요. 영감 왜 불러 뒤뒤뚜레 뛰어놀던 별이 흑성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답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사다이 아나운서하고 같이 호흡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영감 왜 불... 지금... 저기... 영감은 이쪽에서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영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방향 잘 잡으시고요. 자, 차다이 아나운서부터 가겠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뒤들에 뛰어놀던 병아리의 쌍을 보았소. 아, 맞지. 어째소 잡아먹었지.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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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예, 아이고 노래 잘하십니다. 아, 예. 노래 잘하시네요. 영감 하면서 다정하게 부르셨잖아요. 어떠세요? 아이고 뒤로 자빠지기 직전입니다. 좋으셔가지고요? 아니죠. 이런 며느리 하나 봤지만 아, 아무래도 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 기쁘게 안 살겠나 싶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뭘 준비하셨어요? 아유 가져오셨네요.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 1등 가는 명품 대한민국 10승주 중에 제1승지인 경상북도 풍계에서만 생산되는 육년근 인삼입니다. 제가 이거를 먹으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차다의 아나운서는 피부 색깔이 요래 변한 것 같습니다. 피부 색깔도 변하고 키도 한 3-4cm 더 크실 거예요. 제가 올해 32 됐는데 아직도 클까요? 더 큽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사시는 동안 예. 혈압이나 당뇨병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것만 아시고 제가 지금 63살인데 예. 여러분 우리 길가 나가면 예. 저를 보고 45살 예. 이갑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이 영감 외불러 했던 차다이 아나운서한테 조금 떼서 네. 한번 먹여줘 보시죠.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 정말 키가 크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음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영감 외불러 뒤뒤뚜레 뛰어놀던 별이 흑성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정답은 몸보신입니다. 우리 농산물 드시는 이장님께서는 따로 몸보신이 필요 없으시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최근 농촌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